자, 야. 이어서 군사 전문 양낙규 기자.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세계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죠. 기선 제압. 근데 군대에서 신입이 새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계급은 저보다 높습니다. 기선 제압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곤란한데. 밤에만 시작되는 기선 제압. 무섭다. 말씀하시죠. 예, 이 최 하사는 임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최전방의 소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대 도착하니까 이 상병과 병장들 군신 경력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최 하사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최 하사가 주말에 부대 주변에 잡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잡초 제거를 하자라고 하는데 부대원들은 주말인데 휴식을 좀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개기죠. 그러다 이제 부대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니까 지휘관이 오히려 최 하사를 혼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이 소대장끼리 모여서 20만 원 내기 축구 시합을 해요. 근데 부대원들이 왜 우리를 이용해서 내기를 하냐라고 소원수리를 내죠.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 최 하사는 그 반성문을 쓰게 돼요. 근데 최 하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 그래도 소대장인데 아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 보다. 이제부터는 내무생활이든 훈련이든 정말 엄한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소대원들이 내무반에서 자고 있는데 이 최 하사가 벌떡 들어오더니 불을 켜요. 근데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이 집합을 하라고죠. 소대원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이 나서 집합을 하는데 정작 이걸 시킨 최 하사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대원들은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서 있다가 날을 세죠. 중대원들은 쭉 나오는데 그 소대만 완전군장하고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관이 보고 니네는 왜 그러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최 하사가 시켰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매기는 건데요. 근데 최 하사는 전혀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소대원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면서 지휘관이 오히려 소대원들에게 벌을 주면서 청소를 시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부대원들도 점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소대원 한 명이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이 최 하사가 완전군장에 소총을 메고 소초에 열쇠를 따고 비무장 안으로 들어가요. 경계를 쓰던 초병이 통지소에 전화를 하죠. 혹시 작전이 있냐? 그랬더니 작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대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최 하사가 완전군장에다가 소총을 메고 비무장 안에 들어가고 북쪽으로 자꾸 걷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월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대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수색대대는 물론이고 이제 장병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쫓아가서 수색을 시작하죠. 수색을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최 하사를 발견합니다. 근데 깜짝 놀래요. 지뢰밭 옆에서 콜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지휘관이 불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했더니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알고 봤더니 이 최 하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얻은 병이 있는데 바로 몽유병이었던 거죠. 아... 자기가 전날 밤에 했던 행동들을 거의 대부분 필름 끊어먹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벌을 준다든가 기합을 줬던 것도 기억이 없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최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의가사 대대를 준비 중이고요. 그 분부대에서는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원래 입대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소대원들도 어쨌든 지금 자기들도 잘못이 있으니까 좀 미안해하거나 그러고는 있어요? 이제 소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괘씸했죠. 근데 이 상황을 알고 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당직을 대신 서준다거나 밤에 또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사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잠도 자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발견이 된 거는 다행 아닌가요? 이 최전방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임무가 경계 대비 태세거든요. 소대끼리 돌아가면서 철책을 이상 없는지 검사를 자주 해요. 최 하사 같은 경우는 밤에 그 철책 주변에 뭐 땅을 판다거나 철책을 손상시키던 일들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발견된 게 다행이겠죠. 뭐 입대할 때는 괜찮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생긴 증상이라고 하니까 뭐 본인이 가장 당혹스럽겠어요? 당황스럽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분명히 추리닝을 입고 잤는데 아침에 눈 뜨고 자기가 군복 입고 딴 데서 자고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워낙 군 생활을 하고 싶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그냥 푹 자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면제가 오히려 비몽사몽 안에 더 돌아다니게 만들었던 거죠.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타 방송국의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쭉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텃세를 부린다고 그럴까? 약간 뭐 이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죠? 어디 가서 기선 제압을 하거나 기선 제압 당하거나 뭐 그런 적 있어요?
저는 뭐 하지도 당하지도 않는데요.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 아, 용감한 네. 기자들에. 김태현은 내가 싸움은 질 테니까 일단 대강 넘어가고 신대엽 씨 인기 워낙 예, 신대엽 씨 인기 워낙 많으니까 좀 그냥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정민이 제가 좀 키 큰 사람한테 좀 약하거든요. 아. 그래서 정민이도 그냥 대강 넘어서 레이디 제인 하나 잡아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얘도 뭐 얘도 드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네. 그럭저럭. 네네. 네. 그래도 같은 남자고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태현이는 내가 싸워도 지고 동엽이 형은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 어? 또 거기서 또 울컥.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들으려고 그랬죠. 신대현 씨 아닙니다. 예. 당신이 용감하니까. 아니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대현 씨. 저는 군대가 완전 엄격한 계급 사회니까 소대장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소대장들이 부대별로 그룹 채팅방을 많이 만들어요. 부모님들도 초대를 하고요. 근데 그 방에서 과하게 보호를 하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들 점심은 뭐 먹었냐, 뭐 오늘 훈련 뭐 받았냐, 몸 상태는 어떻냐. 근데 이제 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밤마다 그걸 답장을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 외에도 이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다고요. 그렇네요.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 소원수리 함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요즘에는 그 소원수리를 쓰면 잘 올라갑니까? 예전에는 그 쪽지로 해서 그 상자 안에 넣었잖아요. 예. 요즘은 전화로 합니다. 아, 다이렉트로? 예, 전화로 하게 되면 조사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각 군의 어느 부대에서 전화를 해도 그 전화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위치 추적도 바로 되고요. 병사가 심할 얘기하면 자살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조사본부에서 바로 사이렌을 울려요. 그럼 부대에 바로 알리게 되고요. 저희 때는 네. 그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 소원수리함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말고 부조리나 이런 건 신고해달라 그래놓고 함 넣는 곳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신고를 소원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감찰 나오면 그걸 개봉하고. 자, 양락기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어이! 최하사님, 장진이 잠들어 있는 사이 국가 안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